보여? 보여? 우와 대박 좋다.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? 자 오늘은 제철과의 무화과 무화과로 뭘 만들까요 오늘은? 오늘 무화과 비스켓. 비스켓 만들까요? 네. 어. 무화과 무화과 다시 무화과 무화과 당돌이 욕하네. 형타코 찍겠습니다. 자 오늘은 스콘 만들기. 스콘 만들기 비스킷이라고. 어떻게 만들까요? 오구이 없는데? 프라이팬 입고 와요? 얘가 있잖아 얘가. 아! 펜터 프라이. 만들어봅시다. 자 이거 요거 한 봉지 넣고 물 72ml 한 봉지 72ml씩 넣어주시면 됩니다. 한 봉지에 몇 개 나오죠? 한 4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? 아 여기 4개네 이제 4개. 4개 그냥 물 50ml 70ml 100ml 150ml 됐어. 맞는 거예요? 맞겠지 뭐.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. 처음이라서 적고 있으세요. 아 적고 있을까요? 자 그러면 저는 제철과의 무화과를 한번 잘라볼게요. 아이씨 요 하얀 거 요거 이거 이게 우유 아니에요 이거? 대박. 아 힘드네. 하여튼 좋은 거예요 이거. 신선해. 무화과를 이렇게 이쁘게 자르는 거는 요거 쿠키 위에 조그맣게 올리려고 한 입 그 위로 딱 먹으려고 시켰어요 이렇게. 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아 너무 넣어. 맛있어. 맛있어. 된 거 같아요? 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옆에 싹싹 끊어가지고. 아 참 네. 무화과는 안 자르고 먹어도 돼요. 껍질 다 먹어도 되거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? 그게 그게 아이 망해 약간 망필. 이거 완전 달라붙지 않아요? 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? 올리브유? 기름이 아. 필요해 유. 어 싫어 유. 아 그만해. 아! 이렇게 건네지 손에.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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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금만 짜자 짜자. 아 동그랗게 만들어야죠. 아 벌써 마음 느낌이에요 지금. 아 실력 차이 보이나요? 하나 둘셋 자 에어프라이기로 10분? 적혀져 있습니다. 12분 약 12분. 네. 보여? 대박. 우와 대박 좋다.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? 와 향도 되게 좋다. 이걸 엄청 얇게 구워야겠다. 약간 스콘 느낌 난다. 안 나. 겉에는 바삭한데 약 한 반죽을 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실패. 잡아주세요. 네. 하나, 둘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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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와. 아까 파이 같다, 맞죠? 네. 이거를 드실 때 좀 더 달콤하거나 약간 새콤한 그런 맛을 원하시면은 위에 그 꿀이나 시럽 같은 거를 시럽.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부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잼 같은 거 찍어 먹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광택도 예쁘게 나고 조금 더 이제 깊은 풍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화과는 정말 맛있었는데 비스킷류다 보니까 아니 안 익어서 얇게 해서 만들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.